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 글로벌 통합조회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샤론호조 마스터 이은진입니다. 타 글로벌 통합조회는 동시통역으로 중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시통역으로 수고해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 소속 대니엘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과 대만 고지영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지영입니다. 인도네시아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니 러시 반갑습니다.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골의 사미르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동시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운 재창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힘찬 목소리로 사운을 함께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사운 재창 준비! 시작! 오늘 소유자님요 수익을 강행한다. 이듬해 국제 소녀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사업 진행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신데요. 결단과 활동 스피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피치 하실 분은요. 싱갈탑 소속 정덕한 사장님을 모시고 결단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한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싱갈탑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덕한입니다. 저희 스폰서는 서숙희 팀장님, 조성일 팀장님, 그리고 안석재 국장님, 박진호 본부장님이십니다. 저는 현재 동탄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박한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이라는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로서 사업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박한길 회장님이 전도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그 초기 시절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저도 애터미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키즈스탄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키르키즈스탄에 있는 키르키즈 국제대학 KIUC 한국어학과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요즘의 선교 방식은 이전에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활동하던 방식에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즉, 현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현지 사람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하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그런 선교 방식으로 박한길 회장님도 복음 사경회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방식대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 활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선교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텐트를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그 비용으로 동방선교를 주도했습니다. 텐트메이커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현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방식을 지금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의 풍성함을 주는 이런 복음 활동을 벌이고 아울러서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와
그리고 자유를 주는 그런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에서 우리 글로벌 마케팅을 더욱더 가열차게 전개해서 사업이 곧 사역이다라는 그런 모토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한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덕환 사장님 굉장히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애터미를 통해서 선교 활동의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스피치 하실 분은요, 그 본사 콘텐츠를 센터에서 가장 빨리 정보 공유를 해주시는 분인데요. 싱갈탑 소속이십니다. 싱갈탑에서 파워 비타민 같은 분이신데요. 고현정 팀장님의 활동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정 팀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싱갈탑 소속 다이아몬드 마스터 고현정입니다. 예, 먼저 항상 이렇게 그 수요통합조에 저희도 싱갈탑 사장님들도 함께 스피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장님 주관하시는 이 수요통합조회에서 저희 또 싱갈탑 사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 전직과 잠깐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를 잠깐 소개하고 저의 그 팀장으로서의 그 활동 스피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역회사에서 그 공항 면세점 에이전트로 해외 명품 브랜드를 런칭하고 또 면세점 여직원을 교육하면서 본사에서 작은 계획을 담당하는 일을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지에서 자영업을 한 3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됐던 하고 있던 중에 그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저 나름대로의 그 현실 점검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한 1년 전쯤에 지인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네트워크 경험은 없었지만 그 무한단계를 통한 글로벌 원서버라는 말을 듣고 가슴속에 일단 좀 이렇게 그 정보를 킵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정보가 생각이 났고 나에게도 지금 이런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그 3대까지 상속이 된다던 그 시스템 소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스폰서님에게 전화를 했고 이제 세미나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의 안내 받으면서 그 박한길 회장님의 9년 잡힌 삶과 또 연구개발비 또 그 원자력 연구원과 독점개발 이런 정보들을 듣게 되면서 애터미 사업을 깊게 알아보고 또 시작하고 결단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통사업은 면세점 사업은 조금 오래 해봤지만 네트워크 경험이 없어서 초반에 네트워크 지수가 낮은 관계로 좀 그 고전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플러그인된 스폰서님들이 계시고 센터를 활용하면서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저는 이제 오토판매사를 달성하게 됐고요. 그 오토판매사를 달성하게 된 그 결과는 본사에서 그 제공해주는 온라인 시스템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저희 팀원들에게 바로바로 접목하고 활용한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신규 팀장이 아니고요. 기존 팀장으로서 앞으로 그 올해 안에 국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활동이 그냥 단순한 소비자 구축을 넘어서서 또 행동하고 또 팀원들을 같이 러닝하고 학습하면서 그 안에 직급을 만들어내는 그 목표까지를 해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평소에 그 성공의 8단계와 그 8코아를 실천하는데 스스로 자가 점검하고 또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실시하면서 이번에 4월 달에 신규 세일즈 마스터를 승급하시는 사장님들도 나오셨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들과 이런 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12주 중간에 그 중간 단계인데요. 슬림바디 챌린지를 하면서 그 저희는 센터 그 형제라인 전부 다 함께 톡방을 만들어서 톡방을 만들어서 슬바첼 방에서 사장님들이 건강한 몸과
또 내적, 외적으로 자세를 만들어가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신갈탑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이런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아름다운 신갈탑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중에 활동을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그 소비자를 구축을 하는 때 그 무료 체험, 예, 그 무료 체험을 통해서 두피 마사지, 피부 마사지를 통해서 소비자 그룹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사업자로까지 연결되는 그 확률이 좀 작았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클로징 되는 시점에서 그래도 소비자 구축을 개인이 하는 것 플러스 팀에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던 단계에 이번에 총장님이 그 회의석상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당탑에서 20회 지금 피부 마사지 체험을 하고 있는 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견학도 하고 가서 체험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마침 어제 공휴일이라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분당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이 평상시에 뵈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마침 공휴일이라 그런지 저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 노하우나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정보를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단계 이제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목표와 그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가 너무 이렇게 화두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 빠른 변화 속에 과연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을 어떤 복제를 해야 될까 하고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초규카 시대에 책이 나오고 앞전에 그 김지은 박사님이 그 강의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그 단순 복제에서 나오면 경쟁 구도로밖에 된다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과 또 상황의 변화, 또 애터미의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시질과 그 날줄의 그런 교차의 결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양하고 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직조 복제의 팀을 만들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이 시대에는요 조금 그 초뷰카 시대에서 말하는 공의에 실현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갈탑의 이익을 생각하고 또 저 자신의 이익보다 파트너 사장님들의 그 성공을 위해서 겸손과 또 현신으로 우리 그 협업의 운동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감사와 또 긍정으로 솔선수범하는 그 애터미의 리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애터미 본사의 콘텐츠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신 고현정 팀장님이신데요.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국장까지 승승장구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으로 결단과 활동 스피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결단과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 멀리서 몽골에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한국에서 애터미를 전달을 받고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령 탑 센터 진주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다령 탑 센터 센터장 임진주라고 합니다. 저희 스폰서분은 신갈탑 센터장님, 박진우 본부장님, 유나스 본부장님, 그리고 이인진 국장님이십니다. 진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처음 스피치하니까 좀 떨리네요. 그리고 저 2019년에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 아는 언니 부탁으로 번역하러 갔다가 신갈탑 센터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따미 사업을 설명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통 사람처럼 이따미가 일반 다단계인 줄 알고 진짜 관심이 진짜 없었는데 일단 제품 사보자 그래서 사보는데 품질도 좋고 가격도 사니까 지수적으로 사용했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 몽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몽골로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인 스폰서님의 후행과 안내 덕분에 동영상만이 초대되면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에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동영상 하나 있었는데
그 네트워크 사업 역사를 이때에게 새로 쓴다.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아, 저도 가족 역사를 새로 쓰겠다 막 싶어서 몽골에 계신 지인들에게 이때에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알리게 되었고, 회원 늘면서 직분 조언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파트너님들이 생기면서 작년 12월에 오픈하게 되었고, 현재 또 오토 판매소를 달성하기 위해 판매소를 6번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SWE를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파트너님과 스폰서님이 거기에 있기에 저는 해내고 있고요. 저는 제 회원 중에 민주당 대표 이사본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제 파트너님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유일과 시간을 정해 센터에서 사업 설명회와 직종 전을 하고 있고 내일은 미국으로 직품을 들고 출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돈이 된다. 전직하게 하면 파트너는 생긴다. 우리 스폰서님이 이신 박진웅 본부장님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액담회에서 성군해가지고 진짜로 꼭 한국에서 살고 싶고요. 또한 몽골 분들의 액담회를 통해 잘 살 수 있는 날까지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판매 달성 동시에 팀장은 목표를 열심히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사장님들 진짜 제 꿈을 이루게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진짜 꼭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사랑하는 스폰서 분들에게 제 인생에서 나타나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항상 하는 말인데 제 몸은 여기 멀리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거기 있는 거를 진짜 알아주시면 좋겠고 항상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자 이따미 화이팅! 늘 그 몽골의 환경이 좋진 않지만 묵묵히 진짜 본인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몽골에 멀리 있지만 진주 사장님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마음을 다해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그 싱갈타업 소속 양미 사장님을 모시고 도전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미 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싱갈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신바람나게 애터미 사업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양미입니다. 저희 스폰서님들은 권금순 팀장님, 고현정 팀장님, 안석재 국장님, 박진호 본부장님이십니다. 저희 전직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A사 네트워크 사업 경험이 있습니다. 애터미를 하게 된 동기는 싱갈센터에서 한상현 총장님 동영상 한 달 프로모션을 통해 한 달 동안 동영상을 들으면서 애터미 회사에 대한 믿음과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무한누적 글로벌 온 마케팅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시작하는 우리들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언제든지 상한선에서 만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자녀들 집에 방문하면서 호주 멜번 시티 안에 있는 A사 센터에 가서 나의 사나이의 자녀들을 등록시키려고 했더니 A사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만 회원 등록시킬 수 있고 호주는 호주 사업자 밑에만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사업자 밑에만 등록시킬 수 있지만 우리 애터미 사업은 내가 어느 나라에서 회원이 되어 있든 나의 산하로 다 가입이 되어 전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글로벌 원 마케팅의 더욱더 큰 사업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7월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도전하겠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성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스템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팀 구원은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화이팅! 네. 네, 우리 양미애 사장님, 우리 대박나시라고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박나십시오. 네, 이것으로 네 분의 스피치를 잘 들었는데요. 우리 그 애터미를 통해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네 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를 얻으신 저희 리더 사장님을 모시고 리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터미에서 연봉 4억인 크라운클럽에 입성해 계시고요. 저희 그 항상 저희에게 항상 될 수 있다라고 응원을 해주고 계신 한상현 총장님이십니다.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총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네. 정말 그 대단들 하십니다. 정말 그 아침 일찍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탑에 탑 그룹의 멤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회의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가만히 보는데 너무 대단했어요. 우리 특히 몽골에 지금 계신 우리 진주 사장님. 아, 진짜 제가 이렇게 소식을 많이 듣는데, 그, 쉽지 않죠. 몽골 환경이죠. 여러 가지. 그런데, 물론 다른 팀들도 참 잘해요. 근데, 여기 혼자 이렇게, 다르랑인가, 여기, 먼 도시에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그냥 팔아서 판매사를 계속 지금, 여섯 번이나 지금, 유지했다고 들었는데, 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꼭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 각오도 대단하고 네, 그래서 한번 저도 몽골에 한번 찾아뵙고 같이 응원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팀도 마찬가지. 네. 저는 이제 물론 저 소개를 이제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사하기 전에는 관리소장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 당시 51살이었고 제 환경은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그냥 살아가는 거, 다른 어떤 꿈도 없이, 그냥 사는 평범한,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되면 술 먹고 그냥, 그 시간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애터미를 전달 받고, 물론 처음엔 저도 반대를 했지만 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정확히 듣고 정말 흥분했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저도 꿈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결국 다 실패하고 그렇지만 꿈은 있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멋진 한번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늘 갖고 있었는데 수단이 없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었어요. 머리라도 좋으면 시험이라도 합격해서 뭐 이렇게 우리 고시 공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합격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머리도 안 좋죠. 또 그렇다고 무슨 뭐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잘 뭐 판매를 잘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내성적이고 말재주도 없고 모든 게 다 부족한데 꿈은 있었어요. 그래도. 꿈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를 만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데 다른 건 다 해봤어도 제가 결국은 못 해냈지만 애터미가 저의 어떻게 보면 모든 부족한 점을 다 이렇게 메꿔주면서 오로지 그냥 내 꿈, 저의 꿈이죠. 삶을 바꾸고 싶은 인생 역전하고 싶은 그냥 오로지 그런 꿈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 하나 붙잡고 이렇게 해왔는데 애터미가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정말 지극히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에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정말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고 싶어요. 그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든 구간이 반드시 있어요. 누구나 그냥 이게 이 성공이 그냥 어떤 일이든지 그냥 주어지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회장님이 저는 다른 일은 0%에서 성공. 그런데 애터미 보니까 나도 혹시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감이 이런 들더라고요. 그게 100%는 아니죠. 누구나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1%든 5%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을 붙잡고 하라고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그 가능성을 붙잡고 한 것일 뿐이에요. 가면서 여러 가지 고비도 있고 힘든 구간도 있고 정말 이꼴 저꼴 벽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정말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연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지만은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고비들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지금도 그 고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도 그랬고 제 파트너들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여기 성공자들이라고 하는 로얄 클럽, 리더스 클럽, 그다음에 크라운 클럽 이렇게 올라오신 분 다 보면 모두 다 그런 과정은 다 겪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그거를 못 겪을 그러니까 뭐 극복을 못할 일은 아니에요. 당장 정말 내일이 안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진짜 가다 힘들면 잠깐 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 애터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을 통해서 애터미에서 이렇게 삶을 애터미를 통해서 이룬 삶을 산다는 거 우리 평범한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냥 그럴 거 다른 일을 통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보지라고 하지만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여러 가지 그런 그 환경들이 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다. 요새 챗GPT 나오고 여러 가지 그 기술 발달도 있고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 절대로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일자리는 나오긴 하지만 정말 몇 명 그 사람들만 가져가고 그 사람들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 프레카리아트라고 이렇게 누가 그 공대 교수가 얘기했다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로 진입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혼자 극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가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걸 극복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 이렇게 봉착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다시 처음에 이 사업 접했을 때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다들, 그죠?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꿈 적었을 거예요, 꿈. 규정 잡힌 삶이라고 이렇게 꿈 적는 시간이 있었지만,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이, 진지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말 가난을 탈출하고 싶다, 정말 자유로운 삶을 내가 살고 싶다. 시간의 자유를 갖고, 경제적인 자유를 갖고,
주변 사람을 도와주면서 정말 그리고 멋진 여행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마 그런 꿈들을 다 적었으리라고 봐요. 그거를 다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곱씹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다지는 시간. 어느 조용한 장소에서 이렇게 있더라도 한번 이렇게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미래를 다시 이렇게 설계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길 좀 간곡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 이렇게 할 때 항상 내가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할 때는 항상 꿈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성공의 8단계가 꿈이잖아요. 꿈과 목표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꿈을 다시 정립하는 거죠. 다시 정말 간절하게 그걸 다시 정리하고 내가 다른 일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데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애터미를 통해서는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애터미를 붙잡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었고 그리고 아침 조회할 때마다 저희는 옛날에 그 스폰서님이 주신 파워포인트로 만든 꿈의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 보면서 항상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꿈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그러면 눈물이 났어요. 네, 여러분 한상현 총장님께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총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간절했어요. 저는 정말 탈출하고 싶었고, 그랬어요. 그거 붙잡고 왔어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사과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사람들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전부 성공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갑자랑 그 간절함을 잡고 그래서 다시 적어야 돼요. 다시 적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그 심정을 다시 다잡고 결단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좀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죠? 어떤 일을 해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제가 다 해봤지만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근데 이 일은 그 마음만 있죠?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요. 두 줄에 무한 단계인데 사람 안 나오겠어요? 저는 그거를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안 돼요. 머리를 이렇게 좀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뇌를 좀 씻어주고 싶어. 어? 그래서 새로 이렇게 얘기를 좀 주입시키고 싶어요. 제 그. 그리고 이 일은 능력,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능력 탓하지 마세요. 절대로. 능력이 잘나도 여러분 능력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능력이 못나도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간절한 꿈 잡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내가 우선순위를 애터미를 두고 이게 꾸준히 매일매일 에이코하죠. 우리 에이코 한 계단 한 계단 멀리 보지 마시고 한 계단 힘들면 산에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잖아. 앞만 보고 그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세일즈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돼 있고 또 안 보일 것 같은 응? 샤롤로지가 보이 또 안 보이지만 또 가물가물 보이면 또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매일매일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이렇게 에이코와 실천하면서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폰서가 대발이 온팽이 하나 넣어줄지 파트너가 넣어줄지 몰라요. 응? 그렇게 가는 거 그다 보면 나와요. 여기 성공하신 분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몇 분 빼놓고 그분들은 뭐 일반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김승호 회장이 얘기한 것도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해요. 어떤 일이든지. 왜냐면 90%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이 조금만 있으면요. 조금만 노력하면 1% 안에 들어가요. 애터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간절함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 일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요즘 이제 그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쏟아져 나오는데 이분들이 진짜 갈팡질팡 할 일이 없더라고 정말로. 우리 친구들도 보면 진짜 돈은 있어요, 다들 돈은 뭐 그래도 집 한 채씩은 있고 그래도 여윳돈은 조금씩 있는데 그거로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뭘 하겠다 겁이 나서 요새 못 하더라고 잘. 그리고 재취업도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뭐 자동화돼 있어갖고 재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그냥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집에서는 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밖에서 빙빙 돌고 어떤 친구들은 그다음에 이제 또 노가다 노동일 다니고 노동일 다녀요. 그냥 노동일 다니고 정말 그 이제 보면 안타깝더라고 이렇게 보는 게.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그 대기업 다니시던 분들도 만나고 그랬지만은 회사에서 이사로 있었던 분이지만은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할 만한 게 만만치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바로 끌이 떨어져 버리거든. 일단은 잠깐이야. 저기 뉴스에서도 제가 봤지만은 기획 프로그램을 봤지만은 대기업 임원이었었던 분은 자기 회사로 착각을 하시더라고. 착각을 했대. 자기도 자기가 회사에 뭐 이렇게 임원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대. 근데 딱 이제 이렇게 퇴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완전히 그냥 뭐 그러니까 오너하고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황당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그 금방 다 단절되더라 이게 이러면서 정말로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재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야 눈에 맞는. 그래서 계속 낮추고 결국은 택배 상자를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이 일자리가 있어서 고맙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물론 뭐 잘 되시는 분도 있겠지 간혹가다 있겠죠.
사회가 지금 그런 정도예요. 정말로 그 베이비 부모가 지금 800만이나 쏟아져 나오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사실상 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또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요. 그죠? 거기서 이 애터미는요, 정말 그 어떤 완전히 그 희망의 어떤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이렇게 사례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모델이에요, 모델.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 응? 지금도 강의를 제가 하고 있지만은 뭘 얘기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이 시간을 다 때우려니까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응? 뭘 이게 뭘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크라운클럽이에요. 크라운클럽이군요. 4억이고 매달 한 3천에서 4천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연봉이 임대료 소득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임대료 소득으로. 임대료처럼. 응? 건물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통 그 정도 역세권에 꼬마 빌딩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크라운클럽 정도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하다가 이게 그만두신 분들 보면 나중에 되게 억울할 것 같아. 네? 보면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 일은 돼요. 그리고 나가게 돼 있어. 그리고 근데 좀 집중을 해야 돼. 이거를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척. 옛날 백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잠자는 척 하는 사람은 절대 못 깨운다고. 응? 잠자는 사람은 깨워도 잠자는 척 하는 사람은 못 깨운대. 그러니까 사업하는 척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 사업을 해야 돼.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방법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강구하서라도 결과를 내야 돼요. 결과를 내야 돼. 그리고 이 사업은요,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집중. 정말 그러니까 시간, 내가 사업을 언제 시작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다시, 지금 내가 정체를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아까 그,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꿈 작업하고 결단하고 집중하는 거에 몰입. 3개월 동안 몰입을 하는 거죠. 다시 초보차처럼. 그래서 명단 작성 새로 진짜 다시 해야 돼. 다시 직급을 떠나서 다시 하고 다시 또 정리하고 고객관리 노트 또 써가면서 집중을 해서 다시 FORM을 통해서 전화를 또 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정말로 몰입을 해서 하면 또 결과 나와요. 새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 초보자가 아니고 중간 리더라고 하면 밑에다가, 파트너 막 지금 이제 어려워하는 파트너 밑에다가 이 붙여주면, 회원을 붙여주면, 사업자를 붙여주면 얼마나 이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직급 우리 한장 단장님도 말씀하시지만은 본부장 회의 때도 말씀하세요. 현재 명목 직급이 직급이 아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직급이 직급이다. 그래서 내가 현재 직급이 뭐 본부장이든 국장이든 유지 직급은 내가 팀장이야. 그럼 팀장 역할을 하면서 내가 세일즈야. 그럼 세일즈 역할을 해야 돼. 세일즈 마스터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유지 직급 유지하고 있다. 그럼 조직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내가 국장이니까 강의만 하고 돌아다니고, 이거는 사업 아니에요. 절대 하는 척 하는 거죠, 그거는. 정말 필드에서 뛰어다니고, 파트너하고 같이 부딪혀서, 진짜 울고 웃고, 같이 성공하자고, 붙잡고 이렇게 다니셔야 돼. 조금 힘들다고, 뒤에 이렇게 쳐져가지고,
진짜 이렇게 관리나 하고 있고 말이죠. 리더는 등을 보여주는 거지 앞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관리자가 되면 안 돼. 관리자를 이렇게 앞에 보여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리더는 그냥 등만 보여주고 그냥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앞으로 나가시다 보면 따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정말 그리고 내 이익 생각하지 말고 절대 우리 현재는요. 현재는 이렇게 하시면 돼. 지금 나오는 수입들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내가 현상 유지하고 조직을 키우는데 쓴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조직 키우잖아요. 조직 컸어. 그럼 그땐 쓸 돈도 없어. 여러분 파트를 다 성공했기 때문에 쓸 돈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 다. 그때까지는 계속 여기서 현상 유지하고 먹고 살고 그냥 뭔가 이렇게 여기에 투자를 해서 조직 키우고 내 파트너들, 내 사랑하는 파트너들을 키우는데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커. 그렇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 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그리고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봉체조 하지만, 팀끼리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체조를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한두 명이 요령 피고 그러면요, 나머지 사람 죽는 거야. 다 쓰러져요. 그러면 무거워서 다 무너져, 그 팀들은. 그런데, 진짜 힘이 없어도 으쌰으쌰 하면서 그 봉에 매달린 사람들이 다 똑같이 힘을 주고 이렇게 체조를 하면 그 팀이 제일 오래 가요. 그래서, 무임승차 하지 않도록 내가 성공하는데 진짜, 같이 하는, 리더가, 되고 정말 파트너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같이 데려올 때 여러분이 처음에 여러분이 데려왔을 때 그 파트너를 얼마나 우리가 정성스럽게 데려왔어요. 그렇죠? 모시고 왔어요. 그분 한 분 한 분 정말 낙오하지 않도록 붙잡고 같이 성공하는 그런 리더들이 다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포함이고요. 저도 뭐 제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고 저도 반성하고 다시 또 돌아봐서 같이 성공하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13분이나 남았는데 좀 일찍 끝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비자 만드는 프로그램 분당탑에서 지금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 들었는데 정확한 제 시간은 모르겠어요. 보시고 가서 견학 좀 하세요. 견학 20회 이렇게 하면 두 달 동안 20회 하면 근데 그걸 그냥 피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봐야 돼.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면 무슨 제품을 놓고 하는지 동영상을 뭘 보여주는지 참가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세세한 내용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그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100% 시행착오 겪고 포기하게 되고 우리는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돼. 거기 있는 거울은 또 어디서 샀는지 다이소에 샀는지 아니 어디서 이런 디테일까지 다 이걸 체크를 해서 무슨 제품이 있는지 그것도 다 보고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배워서 좀 이렇게 여러분 그 센터별로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 팀도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결합한 팀들이 많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다른 팀들도 할 수 있으면 가서 이렇게 보는 시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분당탑에 계신 그 진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좀 이렇게 오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하우 좀 이렇게 잘 일러주시면 탑 그룹 전체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렇게 또 주책을 부렸어요. 그죠? 눈물이 옛날 생각하면서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그랬는데 이해하시고 정말 간절한 가지고 여러분 꼭 붙잡고 애터미를 통해서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고 꿈을 가지고 진행하면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간절한 리더 메시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상현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